안녕하십니까. 저는 인공지능 및 기초수학 계절학기를 수강하고 있는 전자전기공학과 3학년 남상현입니다. 지금부터 미드텀 PBL 리포트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미드텀 리포트까지 배운 매스 데피니션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본 것을 복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다양한 종류의 펑션들을 배우면서 세이지 코드를 익히고 이제 기초수학이란 이름에 맞게 아주 기본적인 것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레인지 같은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고 폴리노미얼 펑션이나 레이셔널 펑션 같은 다양한 종류의 펑션에 대해서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벡터의 개념을 배우게 되었는데, 스크럴 멀티플리케이션, 벡터 에디션 등 다양한 벡터 오퍼레이션들을 배우면서 벡터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행렬의 개념을 배우게 되면서 트랜스포스나 인버스 같은 다양한 이제 매트릭스를 배우게 되었고, 다이어거널 매트릭스, 시메트릭 매트릭스 이런 그 후술되는 아주 중요한 종류의 매트릭스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사인 유사도, 즉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배우게 되었는데, 이를 배우기 위해서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norm과 벡터의 내적, 즉 inner product를 배움으로써 코사인 유사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 내의 유사도를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형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벡터를 통해서 구할 수 있었는데, AX는 B꼴의 선형 연립 방정식을 Augmented Matrix를 만들어준 후 RRF를 구함을 통해서 연립 방정식을 풀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배운 가우스 조던 엘리미네이션은 그 Augmented Matrix를 통해서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least square method를 projection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면서, 즉 정사형을 배우게 되면서 한 데이터를 그 선형 회귀 방법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decomposition, 즉 행렬의 분해를 배우게 되었는데, LU decomposition부터 QR decomposition을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n by n 매트릭스까지 응용을 할수 있는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함수의 객관과 도함수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와 그리고 로컬 맥시멈 미니멈 그리고 앱솔루트 맥시멈 미니멈 등 다양한 도함수에 관련된 개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배우게 되면서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게 되었는데, 우선 norm을 통해서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구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사인 시뮬러리티, 그리고 이제 선형 연립 방정식까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우스 조던 엘리미네이션을 응용할 수 있게 되었고, RRF를 구하는 방법을 알면서 리스트 스퀘어 프로블럼을 풀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렬의 분해를 알게 되었고,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까지 알게 되면서 데이터 압축까지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함수와 미분 가능 연속 이런 것들을 판별하는 방법까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미드텀까지 공부를 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문제 하나를 정리를 해보았는데, 후술할 내용이기 때문에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데이터 압축 방법을 하는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는 것을 익히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좀 가장 많이 공을 들인 문제이기도 하면서 다른 학우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meaningful한 그 Q&A 활동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participation part인데, 저는 우선 midterm exam까지 이렇게 총 question 8번, answer 28번으로 36번의 활동을 하였고, 출석 그리고 웹엑스 출석까지 모두 결석 없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하면서 베스트 그리고 퍼스트가 중요하다고 교수님께서 첫 웹엑스 수업 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수업 시작하고 데이 2부터 매일 Q&A 활동을 이제 열심히 참여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로 하는 활동은 오픈 프로블럼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학우 분들과 토론을 하면서 이제 파이널라이즈를 하고 때로는 서머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엑스 수업을 진행할 때도 자발적으로 제가 손을 들어서 발표를 할 때도 있었고, 가장 열심히 참여를 하면서 소통을 하고자 매우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미드텀 이그젠까지 총 24번의 파이널 오케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특별하게 이제 미드텀 이그젠 전까지 기억하는 것, 또 참여 하나를 정리를 해보았는데, 역시 후에 후술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선형 연립방 정식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언급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그 수강 동기부터 말씀드리면은, 전자전기공학과이기 때문에 평소에 AI 분야에도 이제 관심이 많았고, 그쪽에 관련 진로도 많이 생각을 해보고 있었는데, 이제 평소에 그런 코딩이나 파이썬 인공지능 등에 관심이 많아서 도전학기 같은 과목도 있고 관련된 과목을 수강하고자 찾고 있었는데, 이제 계절학기 때 인공지능학기 추수학기라는 과목이 열린 것을 보고 이제 기쁘게 수강을 신청해서 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그 수학의 분야가 다양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미리 배우고 왔음에 미리 어느 정도 알고 왔음에도 이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Q&A 활동을 통해 하고 이제 소통 및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차차 학습을 하고 이해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선형대 수학, 미적분, 통계 등 다양한 수학 학문을 이제 깊게 알게 되었고, 제가 Q&A 활동에서 다른 학우분들과 교수님께 많은 도움을 받은 만큼 저 역시 그만큼 활발하게 활동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도우면서 열심히 참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제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 중에, 여기 언급한 거는 미드텀 이그잼까지 배운 것들만 제가 이해를 했다고 언급을 하였는데, 현재는 주성분 분석까지 해서 데이 10위까지의 내용은 모두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셀프 이밸류에이션을 보자면, 저는 우선 제현 강의에 있어 활동이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저는 우선 이해에 관련해서는 이제 2년 전에 선형대 수학을 수강하였고, 미적분이나 코딩 역시 자주 접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빠르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Q&A 활동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강의를 학습하는 방법은 강의를 듣는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강의 저장 형태의 수업이기 때문에 강의를 듣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한번 수강을 해봤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Q&A 활동을 통해서 오픈 프로블럼들을 풀어보고 서머리를 하고 디스커스를 하는 등 다양한 학우들의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개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학우분들 역시 Q&A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서 지속적으로 좋은 글들을 쓰시는 걸 보았고, 이를 통해서 저 역시 열심히 참여하고자 다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각자 다른 생각과 관점을 갖고 문제에 접근하는 모습이 아주 좋았으면서 저 역시 다양한 시각으로 문제를 볼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스스로의 점수를 매기자면 95점을 줬는데, 파이널라이즈를 열심히 하고 다양한 의견도 내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Q&A 활동을 열심히 참여를 했지만, 뭔가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95점을 당시에 주게 되었고, 현재는 아마 100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른 학우분들 역시도 저와 유사한 전공을 가진 분들은 경우 익숙할 것이지만, 또 몇몇 학우분들은 다른 분야를 전공하시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낯선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Q&A 활동을 통해서 모두가 다 같이 점진적으로 한 발짝씩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 있었고, 아마 15일차가 될 때쯤에는 모두가 다 같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좋은 결과를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Q&A가 relevant하냐 이 질문에 strong agree가 아닌 agree를 했는데, 뭔가 조금 더질 좋고 의미 있는 Q&A 활동을 더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 95점을 줬던 느낌과 비슷한 느낌으로 어그리를 체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유사하게 Q&A 활동이 매우 도움이 되었고, 저 역시 꾸준히 참여하면서 좋은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동료 평가 부분인데, 그 고재윤 학우분이 항상 큰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Q&A 활동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하시고, 그리고 항상 의미 있고 좋은 글들을 쓰시면서 다른 학우들을 가장 많이 도우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그동안 Q&A에서 참여를 했던 것들을 어느 정도 일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분인데, 자기소개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세부 전공과 관련해서 딥러닝 같은 이런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아서 수업을 수강해 쓰면서 이제 저의 당찬 포부가 나타나 있는 그런 글을 시작으로 Q&A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진행한 웹엑스 수업에서는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The First or the Best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Q&A 활동을 참여하고 이번 수업을 참여할 때 이제 가장 The First로 가장 먼저 하거나 아니면 가장 완성도 있는 결과를 내는 The Best,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았으면서 저에게 이제 참여를 할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처음으로 풀었던 오픈 프로블럼 1이었는데, 여기서는 plot 펑션을 그 함수를 세이지 코드를 통해서 그려보면서 이제 폴리노미얼 펑션을 한번 직접 플러스 함수를 통해서 그려보면서 첫 세이지 코딩을 해보고, 이제 이를 통해서 또한 플롯 함수의 인터벌을 설정하는 부분이 뒤에 있는데, 이런 인터벌을 설정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세이지 코딩에서 매트릭스를 처음으로 다루고 보게 되었는데, 다음과 같이 트랜스포즈와 리버스 매트릭스까지 구하게 되면서 행렬에 관한 다양한 세이지 코드 함수를 익히게 되었고, 이제 행렬을 세이지 코드에 쉽게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상 깊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 코사인 유사도에 관한 오픈 프로블럼이었는데, 다음과 같이 제가 엑셀을 통해서 이제 세 개의 데이터를 제가 임의로 설정을 했고, 이를 이제 코사인 유사도 함수를 통해서 직접 코사인 유사도를 구해보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 안에서 유사도를 판별하는 그런 방법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어서 선형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세이지 코드를 통해서 익히게 되었는데, 저는 이 선형 연립 방정식이 해가 무한히 많을 때와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해가 하나만 존재할 때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코딩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if 문을 통해서 코드를 보완하였고, 이를 통해서 RRIF form을 이용해서 선형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세이지 코드를 통해서 익히게 되었는데,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쿼드러틱 펑션으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고 이를 비주얼라이즈까지 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수타블 커브를 구하게 되었으면서, 이를 show 함수로 비주얼라이즈하고 그 어프록시메이션 한그 결과까지 모두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했던 그 Q&A 활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에 관한 내용인데, 저는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 데이터 압축에 응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통해서 실제로 적용을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Q&A에다 적게 된 개념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의 종류에 관한 개념인데, 다음과 같이 full SVD로 시작해서 sin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컴팩트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까지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압축을 할 때는 truncated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을 이용해서 데이터 압축에 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6x5 행렬을 통해서 예시를 만들고 세이지 코드로 구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그 데이터가 압축된다는 사실까지 알고 Q&A 활동에 다음과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함수와 극한쪽 개념으로 넘어가서 처음으로 도함수의 개념을 세이지 코드에 적용을 시켜서 실제로 코딩을 해보게 되었고, 다음과 같이 1교도 함수, 2교도 함수, 3교도 함수까지 모두 코딩을 해보면서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미분 가능한 differentiable까지 그 개념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Self Evaluation 5에 제가 구상하게 된 프로젝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효율적인 반도체 전지 모델 구축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설계해 보았습니다. 제 원전공이 전자전기 공학부이기 때문에 반도체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설계를 하고 싶었고, 제가 저번 학기 수강을 하면서 반도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다양한 방법들은 이제 변수가 많고 식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모든 변수를 포괄하면서 논리적으로 최고 효율의 반도체 전지를 모델링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수강을 할 때도 자세하게 배우지는 못했는데, 이를 정확하게 찾아줄 방법이
이번 수업을 통해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면서 아직까지는 세이지 코딩까지밖에 할수 없지만 AI 프로그래밍을 이용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어 이러한 프로젝트를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도체 전지의 효율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변수들을 정의를 하여 데이터화를 한 후 그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설계를 하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상의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뭐 경사하강법이나 다양한 수업 때 배우게 된 데이터 분석 방법을 통해서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널 코멘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미드텀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제가 그간 열흘간 배웠던 것들을 복기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처음에는 부족한 부분도 많고 익숙하지도 않았지만 매 강의를 듣고 활동을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 점점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그간 활동했던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셀프 이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스스로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다음 파이널 리포트 때는 좀 더 스스로에게 좋은 평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설계하면서 전공과 연관지어 깊게 생각해보게 되었으면서 훗날 전문성을 좀 더 키운다면 좀 더 깊이 있게 프로젝트를 접근하고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Q&A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학우분들과 함께 발전해 나가고 이제 덕분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저도 열심히 참여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기말 보고서에는 더욱더 노력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